안녕 미우들, 제이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아이유씨 차마 제 입에도 담기 어려운 아이유씨의 속민수를 해볼까 합니다. 가나 따라 마바 사 아자 착가 다파 허. 오늘 제가 아이유씨 한번 속민수를 하고 박재범씨를 한번 꼬셔보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진짜 망언이었어. 방금 망언이었어. 아무튼 박재범씨 사랑합니다. 아이유씨는 더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따라할 아이유씨의 스타일링은 바로 이 스타일링인데요. 이게 인스타그램에 떴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 이 티셔츠랑 이 볼레로 가디건이 집에 다 있는 거예요. 헉!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한번 따라해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제가 인스타 댓글로 이 볼레로 가디건을 입고 사진을 찍으니까 인스타 댓글로 저한테 어떤 분이 혹시 아이유씨 팬이세요? 라고 여쭤보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민 중에 아이유씨 팬 아닌 사람,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아이유씨 팬인데 아이유씨랑 같은 볼레로를 입었다는 것만으로도 참 영광이라서 아이유씨의 메이크업과 스타일링을 속민수에서 오늘 겟레디 이듬이로 해보려고 해요. 말이 너무 길었죠? 빨리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 톤업 크림을 발라줘야 돼요. 아이유씨는 또 뽀얗잖아요. 봄 라이트 톤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유씨 속민수 하려면 톤업 크림을 발라줘야 돼. 저는 약간 톤이 올리브 톤이라가지고 퍼스널 컬러가 올리브거든요. 누래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톤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이거 새로 나온 에뛰드의 더블래스팅 비건 커버 파운데이션. 오늘 제가 좀 신상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또 새로운 거라면 못 참잖아요. 소변 못 참듯이 새로운 신상템 못 참아요. 이거 새롭게 써보는 거거든요. 이거 리뉴얼 되기 전에 예전 더블래스팅 썼을 때는 막 그렇게 손은 안 갔어요. 근데 이거는 리뉴얼 됐다고 하기에 한번 사봤습니다. 같이 주는 브러쉬가 이거였는데 얘랑 쓰면 그렇게 끝장난다고 해가지고 한번 진짜 끝장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에뛰드와 끝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소리가 아주 헛소리를 잘 끊어줬다. 제가 에뛰드와 어떻게 끝장을 보겠습니까? 제가 끝장 나겠죠 뭐. 먼지 한 톨도 안 되는 저란 존재는 그냥 끝이 날 거예요. 피부결 커버 잘 되는 거 보이시죠? 이거 브러쉬랑 진짜 찰떡궁합이긴 하네. 그리고 컨실러는 팟 컨실러를 사용해서 이거 지금 진짜 열받게 하는 여드름들 좀 없애줄게요. 아니 나 한 이틀 전부터 여드름이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제가 베개에 수건을 되게 꼼꼼하게 깔고 자거든요. 새 수건을 막 맨날 깔고 자는데 한 3일 정도 나태해져서 피부가 좋아졌다고 내가 좀 자만했는지 진짜 침에 쩌든 베개에 그냥 3일을 문대서 잤더니 여드름이 진짜 여기에 엄청났어요 여기. 진짜 여러분 여드름 관리할 때는 꼭 베개를 빨아주시거나 아니면 베개에 깨끗한 수건을 깔고 주무세요. 저는 그걸로 되게 도움 많이 받거든요. 그리고 파우더 해야 되는데 파우더 어디였지? 파우더 찾아야지. 등장 밑이 어둡다더니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무튼 요거는 제가 자주 쓰는 그 속광나는 파우더 아멜리 거고 진짜 얼굴에 유분기를 좀 없애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거의 산유국이에요. 아랍에미리트보다 더 기름이 잘 나올 거야. 이런 데는 꼭 이렇게 좀 파우더 처리를 해주셔야지 얼굴이 깔끔해 보이고 화장도 잘 돼요. 이런 데 땀나는 부분 있잖아요. 땀나는 부분에 파우더 처리 꼭 해주세요. 여름에 특히. 이런 데. 먼저 코 쉐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색빛이 도는 쉐딩을 사용을 해서 코를 오목조목하니 쉐딩을 해줍니다. 우리 아이유님의 코가 너무 이뻐요. 귀엽고 그 귀여운 마늘 코 있잖아요. 그게 너무 이쁜 것 같아. 아니 내 코 누가 옆에서 쳤나 봐 오늘. 나 자고 있는데 가온이가 발로 쳤나? 제 딸이 발로 쳤나요? 아니 왜 이렇게 휘인 것 같지 내 느낌이? 저 진짜 코 수술할 때 힘들었거든요. 제가 솔직히 다른 건 다 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코는 다시 못하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망치로 한 5초마다 누가 때리는 줄 알았어 회복할 때. 의식의 흐름대로 대화하니까 코 수술 얘기까지 나와버리네. 자 이제 대망의 아이 메이크업 시간인데요. 이렇게 두 개가 필요해요. 요거는 아멜리의 요거트고 요거는 이니스프리 새로 나온 음영 정석 팔레트 조각 음영 팔레트예요. 오늘 요 두 개가 필요한데 자 나와주세요 아이유님. 똥. 여기 아이유님 보시면은 눈이 맑고 깨끗한 음영인데 또 층층이 음영이 잘 쌓아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근데 또 아이유님 메이크업 특성상 그렇게 진한 메이크업을 올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요런 느낌을 잘 살려서 약간 청순하면서 힙한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런 요거트 색상 섀도우가 필요해요. 제 칙칙한 눈두덩이를 잡아줄 거거든요. 쿨톤 분들은 요거 추천합니다. 이거 아멜리의 발레리나라는 컬러인데 이건 핑크빛 컬러예요. 저는 오늘 요거트 색상 사용해서 눈 칙칙함을 살짝 잡고 들어갈게요.
자, 이제 요 이니스프리 팔레트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늘 요 컬러랑 요 컬러 먼저 섞어줄게요. 쌍꺼풀 라인에서부터 살짝 이렇게 잡아주세요. 이렇게. 이런 훌렁훌렁 브러쉬 있으면 좋아요. 진짜 여러분 이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이건 필리밀리 거거든요. 베이스 섀도우 바를 때 잘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느낌이 좋아. 어머 나 변태 같아. 그리고 언더에는요 요 컬러를 사용할게요. 펄이 자글자글 들어있는 화이티쉬한 베이스 컬러인데 언더에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러면 화사하면서 대강 음영이 잡히거든요. 아이유님 여기 눈 사진 보면은 또 애교살에 음영이 들어가면서도 또 뽀용 나와있어요. 인위적으로 튀어나오게 만든 애교살 메이크업은 아니더라도 이런 펄탱이는 들어간 것 같거든요. 요 가운데 펄을 사용해서 또 여기에 쓱 올려줍니다. 뭐야? 나 너무 잘해. 비슷하잖아.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 음영 같은 경우에는 요 컬러랑 요 컬러 섞어줄게요. 삼각존 위주로 넣어주세요. 눈 쌍꺼풀 라인 살짝 스치고 눈 밑으로 내려 깔면서 내려 깔아? 부적절해 단어. 눈 음영을 밑으로 좀 이렇게 내려주시면서 깔아주세요. 눈동자를 이렇게 밑으로 깐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말 잘못했어요. 그 아이라인은 최대한 얇게 점막 위주로 그려주시다가 눈동자 부분만 살짝 두껍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진한 음영 있죠? 요 컬러를 요런 납작한 브러쉬를 이용해가지고 옆으로 라인을 빼주면서 아이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아이라인을 섀도우로 빼주시면 되는 거죠? 눈 밑에 또 음영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넣어줘야 되는데 저는 요 컬러랑 요 컬러 이렇게 사용을 할게요. 속눈썹 라인 따라서 살짝 긁어주시면 됩니다. 아이유씨 보면 밑에 브라운 라인이 그냥 진하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은 신라시대 화랑이 되어버리거든요. 인상이 진해져요. 그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강하게 생긴 거지? 너무 강렬하게 생겼어. 나 너무 아랍상이야. 저도 진짜 순두부상이 되고 싶다고요 여러분. 워너비가 순두부상인데 얼굴이 너무 아랍이라서 가끔 진한 메이크업하고 거울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거울 속에 내가 대결 신청하는 것 같아. 자, 이제 이렇게까지 해줬으면 좀 칙칙해 보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노베브 언더아이 마스터 얘를 애교살에 살짝 중앙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중앙에 넣어주시면 이런 느낌이 나요. 그리고 저는 알다시피 여러분 속눈썹이 없잖아요. 다 타버리고 없어서 속눈썹 붙여야 되는데 제가 원래 붙이는 깜빡 속눈썹 11호를 붙이게 되면 너무 인상이 강해질까봐 9mm를 샀는데 뭐야 4기둥을 샀어. 아 저희 원래 1기둥 사려고 그랬거든요. 나 4기둥 샀어. 아 1기둥이랑 4기둥 차이가요. 1기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자연스럽게 붙일 수 있는 낱개 속눈썹이고 4기둥은 이렇게 뭉쳐서 붙이기 편하라고 나온 제품이에요. 근데 저는 편하고 싶지 않아요. 낱개를 붙이기 원했는데 아니 이게 와버렸네. 괜찮아. 나는 제이미 포유니까 할 수 있어. 어떻게든 자연스럽게 한번 붙여보도록 오바삼바를 해볼게요. 의도치 않은 4기둥을 눈 밑에다 이렇게 붙여야 될 것 같아. 아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 어떡해. 보시면 눈 밑에 붙이고 있거든요. 여기다 자 이렇게 속눈썹을 붙였는데 꽤 자연스러워요. 걱정했던 것보단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원래 이거를 9mm짜리 낱개로 붙였었거든요. 연습할 때는. 근데 그때가 또 이 아이메이크업의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렸는데 2% 좀 더 화려해진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 여기 제 안에 지금 분노 버튼이 눌려가지고 갑자기 촬영하기가 싫어졌어. 오늘 뭔가 다 하나씩 안 따라주는데요. 짜증난다. 어떡하지? 집에 가서 탄수화물 먹어야겠다. 그 블러셔는 먼저 크림 블러셔 피치 컬러 크림 블러셔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리 봐도 피치 색깔을 화사하게 바르신 것 같은데 먼저 요 크림 블러셔를 발라가지고 톤민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네케르 거예요. 근데 크림 블러셔 원래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여기 크림 블러셔는 블렌딩도 너무 잘 되고 잘 뭉치지 않아서 손이 자주 가더라고요. 이렇게 살짝 웜웜하게 넣어준 다음에 요거 진짜 신상 VDL의 바운싱 피치라는 신상 블러셔거든요.
이 블러셔를 사용을 해줄 거예요. 나 이거 처음에 바르고 그 옛날에 저 진짜 자주 써던 그 섹스어필 블러셔 있잖아요. 그 블러셔 썼을 때와 같은 느낌. 바르자마자 헉! 이게 뭐야? 평생 내 거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블러셔였어요. 이게 딱 발라보니까 아이유님 볼 색이랑 비슷하더라고요. 아이유님이 또 봄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컬러가 진짜 잘 어울릴 거야. 여러분 제가 또 퍼스널 컬러 공부하고 있잖아요. 저 여러분 퍼스널 컬러 자격 공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왜냐면 제가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제가 사실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퍼스널 컬러 거기서 아이유님이 봄웜의 대표적인 예시로 항상 나와요. 그 교재에서. 그거 보면서 아 진짜 아이유님은 찐 봄이구나. 부럽다. 저는 봄웜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소원은 봄웜이에요. 제 퍼스널 컬러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곧 밝힐 거예요. 저도 충격 먹었잖아요. 그리고 이 하이라이터는 사실 아이유님이 썼는지 안 썼는지 이런 색감이 보이지도 않지만 그냥 제가 오늘 써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로제 코랄 색상의 하이라이터인데 눈 앞머리에 바르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뻐져요. 그리고 하이라이터는 글린트. 자 이제 립을 바를 건데요. 립에는 세 개가 들어갑니다. 요거는 페리페라 거, 요거는 푸이 거, 요거는 롬앤 거. 무려 핫한 브랜드 세 개나 들어가는 아주 코랄 립을 만들어 볼게요. 먼저 코랄 베이스의 피치 컬러 립을 입술 전체에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푸이의 틴트 글래스 언네임드 비. 이거 신상 립이에요. 글로시 틴트거든요. 색감이 너무 예뻐서 이렇게 한번 깔아줄 거고요. 깔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롬앤의 코니 소다가 나옵니다. 제가 한때 롬앤에 미쳐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컬러 진짜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쳐다도 안 봐요. 롬앤 죄송해요. 요즘은 다른 것들이 이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롬앤 말고도 다른 거에 막 손이 가는데 사실 롬앤이 딱 처음에 나왔을 때는 진짜 롬앤밖에 안 썼어요. 특히 이 컬러. 이런 레디쉬 코랄로 마무리를 해줄게요. 아이유님 따라서. 그리고 아이브로우는 역시나 베네피트 걸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제가 아이브로우 그리면서 아주 재미난 얘기를 해줄게요. 내가 이 메이크업을 있잖아요. 사실 연습을 할 거 아니에요. 아이유님 메이크업 연습하면서 이 메이크업을 하고 밖에 외출을 했어요. 외출을 했는데 어머 웬일이니. 나한테 어떤 남자가 올리브 형 앞에서 저 친구 기다리는데 같이 서성이고 있더라고요. 또 나는 주변 사람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친구랑 통화를 하면서 그냥 있었죠. 근데 또 자꾸 흰자로 자꾸 그 남자가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티나게 서성이니까. 근데 약간 내가 오랜만에 그 느껴보는 그런 촉 있잖아요. 아 약간 나한테 번호 물어보려나? 진짜 오랜만이었어. 아 오랜만이었어. 저 진짜 사실 제가요 코로나 시국에 제 주변에 남자가 번호 물어봤다는 주변 친구가 정말 많았거든요. 막말로 가슴 나오고 엉덩이 나오면 그냥 번호를 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지 이상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냥 술 먹고 놀려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어 아주 못됐어. 응?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근데도 나는 정말 번호를 따여본 적이 없어요. 제가 약간 좀 이렇게 세게 생겼나봐요. 걸어다닐 때도 눈이 안 좋으니까 난시 때문에 이러고 다니거든요. 오해도 많이 받았었어요. 아무튼 뭔가 한 번쯤은 길거리 지나다니고 약간 번화가 젊은이들 거리 지나다닐 때 번호 한번 물어보면 약간 가슴이 약간 두근거리잖아요. 아시잖아요. 약간 아 나 아직 살아있구나 뭐 이런 느낌? 근데 나는 그런 거를 느껴본 지 꽤 됐다고요. 근데 이 메이크업을 하고 그 올리브 형이 있는데 역시나 그 남자가 나한테 다가와서 역시 제 촉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듯이 저한테 와서 번호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 저기 진짜 죄송한데 지하철 역에서부터 봤다고 혹시 번호 물어볼 수 있냐고 진짜 오늘 저녁이든 뭐든 여기 주변에 계시면 만나 뵙고 싶고 뭐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떡해요. 그냥 그랬죠. 저요? 저 에이스요. 저 에이스요 라고 딱 한마디 해줬죠. 에이잖아요. 물론 싱글이지만 그래도 사실 저는 그렇게 길거리에서 번호 물어봐서 교환해가지고 인연이 이어지는 건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해본 적도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한테 무슨 의도이건 그래도 한번 여쭤봐 주셨다는 건 그래도 큰 용기를 내서 저한테 와주셨다는 거니까 참 기분은 좋았죠. 아무튼 저 아직 살아있나 봐요. 여러분 엄마한테 전화해야겠다. 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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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 아직 살아있나 봐. 나 결혼 한 번 더 해야겠어. 아무튼 그랬어요. 약간 메이크업 자체가 좀 청순해가지고 그랬나? 자 이렇게 메이크업을 끝을 냈는데 앞머리가 지금 너무 답이 없죠? 머리를 어떻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끝! 그리고 티셔츠는 품프로덕트 거거든요?
너무 이쁘죠? 저는 이거 진짜 자주 입고 다녀요. 그리고 이 볼레로 가디건도 더 오픈 프로덕트 겁니다. 제가 한번 입고 나와볼게요. 얍! 자, 이렇게 여러분 아이유님 옷을 입고 나와봤습니다. 짜잔. 가디건이랑 티셔츠 둘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오픈 프로덕트 제품이거든요? 핏이 이뻐요. 근데 이제 이 가디건 더워서 못 입을 것 같아. 저녁 빼고는. 이렇게 입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아이유님 속눈썹을 해봤는데요. 약간 표정도 따라야 돼. 나 진짜 비호감이다. 아, 이빨에 틴트 섞였어. 웬일이니? 타나, 타나, 나바, 사, 아자, 차카, 까바. 아무튼. 저는 이제 빨리 나가봐야 돼요. 지금 뻘짓하다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오늘 메이크업은 아이유님처럼 봄 라이트? 봄 브라이트 분들에게, 그러니까 웜톤 분들에게 되게 잘 어울릴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못해도 여름 라이트 분들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라고 해야 되나? 몰라. 아무나 하세요 그냥. 메이크업 색감들 자체가 다 부드러운 색감들을 써가지고 엄한 컬러가 어울리는 사람 아니고서야 다 웬만하면 잘 어울리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요 티셔츠 진짜 추천합니다. 아이유님도 입으시고 막 이래가지고 이러다가 이거 국민 단체 복될지도 몰라요. 우리 미우드랑 반티 합시다. 아무튼 저는 이제 그러면 나가보도록 하겠고, 오늘 메이크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